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파충류에서 넘버원, 여러분들이 가장 키우기 쉬운 바로 도마뱀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친구는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입니다. 사료를 잘 먹어요. 그리고 굉장히 온순하고 번식도 쉬웠기 때문에 우리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기르기 굉장히 좋은데요. 처음에 도마뱀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거부반응이 많이 있어요. 바로 이 친구가 아직 아기입니다. 대략적으로 15에서 20cm까지 커지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태어난 지 3, 4개월 정도 된 베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짜잔, 바로 릴리 화이트라는 친구입니다. 크리스게코라고 이름은 같지만 모프라고 해서 발색이나 패턴에 따라서 이름이 또 나뉘는데요. 이 친구는 릴리 화이트, 굉장히 이쁜 친구입니다. 제가 직접 부화시켰는데 저를 아직 알아보는 것 같진 않아요. 자, 여기 사육장이 있습니다. 이 사육장만 있으면 한 쌍을 기를 수도 있고 한 마리만 기를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근데 이 도마뱀을 기르기 위해서는 사육 세팅을 해야겠죠. 저를 못 알아보더라도 얘는 저랑 이제 교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꾸며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뉴칼레도니아라는 섬에서 주로 서식을 했었고 멸종을 했다가 그 섬에서 발견이 됐어요. 베이비일 때는 바닥재는 뭐 바크, 코코피트, 뭐 곤충이끼 뭐 이런 거 써주셔도 되는데 이 정도 빅베이비 정도 사이즈가 됐더라고 하면은 사실 그 바닥재는 없어도 돼요. 키친타올이나 물티슈만 깔아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교목성인 이 친구들은 이제 나무 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인조식물을 넣어주면 또 좋습니다. 은신처 역할도 되고요. 인테리어 효과도 있어요. 코르크보드, 그 다음에 파충류 전용 해먹이 있어요. 이것도 설치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아주 초간단 세팅으로 제가 이렇게 꾸몄습니다. 조명을 켜주면 은은하게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요. 이 친구들은 사육하면서 냄새가 거의 안 나고 소리도 안 나고 굉장히 간편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자, 두 마리를 넣어줄 거예요. 자, 한 마리, 두 마리. 어느 정도 크기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서로 싸울 수도 있는데요. 이 정도 크기 차이면은 서로 싸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렇게 사육장을 꾸며주고 도마뱀도 넣었는데 어떻게 먹이를 주고 어떻게 사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도마뱀이나 다른 새, 다른 파충류들은 자연에서 곤충을 보통 살아 움직이는 것을 많이 잡아먹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얘네도 똑같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귀뚜라미를 한번 먹여볼게요. 똘똘아, 아이고 맛있겠다. 똘똘아. 아이고, 귀뚜라미 더듬이 승리. 자, 똘똘아, 2차. 배 안 고프니? 안 먹네요. 똘똘아, 귀뚜라미 먹자. 옳지. 이렇게 사냥해서 먹는 게 보통 크레스트 게코의 성향입니다. 당연하죠. 본능이죠. 살아있는 걸 먹는 것이 맛있겠네요. 하지만 지금 이 친구처럼 아주 못생긴 친구처럼 편식을 하면은 마음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뭘 먹이냐, 귀뚜라미는 배불러서 먹는 걸 수도 있지만 다른 걸 또 먹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료죠.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사료는 엄청나게 많지만 영양제도 엄청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건 바로 이 판게아라는 겁니다. 우선 이거를 한번 먹여볼 건데 이거를 물에 타줘서 죽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집중! 네, 맛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줘서 친구한테 날름 할 때 이렇게 대줍니다. 이 친구는요, 딱 보면은 귀뚜라미는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슈퍼푸드를 주니까 날름 핥아 먹습니다. 자연에서도 과일이나 이런 거 즙을 깨물어서 즙을 내서 핥아 먹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살아있는 곤충을 사냥해서 먹는 게 얘네들 성향이며 그 곤충이랑 과일 베이스로 만든 것이 바로 지금 먹이는 사료, 바로 슈퍼푸드입니다.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료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잘 먹습니다. 요렇콩 주면 되죠? 먹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영양제도 중요합니다. 뭐 종합영양제, 장개선제, 칼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 칼슘을 안 챙겨주게 되면 MBD라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꼬리 휨 현상이나 다리 굽은 현상 이런 것들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더 먹어라. 너무 간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먹여줄 수도 있지만 자유급식으로 먹이 그릇에 만들어 놓는 것도 좋고요. 얘네 사육 온도는 24에서 최대 28도 정도,
그렇게 높은 온도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낮으면 22도까지도 되지만은 먹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크레스트 게코의 특징은 눈썹이 굉장히 이쁘다는 건데 눈에 묻어버렸네. 아름 굉장히 신기하죠. 물론 이 친구도 귀뚜라미를 먹지만 이 친구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개체들마다 식성이 달라요. 귀뚜라미 좋아하는 아이, 슈퍼푸드를 좋아하는 아이, 둘 다 좋아하는 아이,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친구도 잘 먹네요. 그리고 가끔씩 먹이를 잘 안 먹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은요, 환경을 우선 1차적으로 보십시오. 온도, 습도를 보고, 2차적으로는 이 친구가 질병이 없는지를 보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 친구가 편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 가지 먹여보셔야 합니다. 예민한 친구들은요, 살짝 건드려도 먹이 반응보다는 노망가기 마련이니까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그 다음에 학교 숙제하고 회사 다니고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역할 수 있고 교감을 하면서 번식도 해보고 경험을 해볼 수 있는 파충류 넘버원 오늘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나중에 꼭 한 번씩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인 1가구 1파충류 길러는 그날까지 부르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